생기와 성령은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혹은 생기하고 성령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생기라는 말이 맨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뉴스타트에서는 우리가 자꾸 생기, 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 피부도 이거 뭐 뼈도 다 흙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원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입자로. 그 사람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물질적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아, 우리 인간 같은 물질적 존재는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시겠죠? 그리고 천사는 물질적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일까요?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물질적 존재는 천사보다 천사와 같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이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걸 분명히 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를 그 이 저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무선적 인간으로 오시게 했어요. 물질적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한 3년 반 동안, 아니, 한 33년 동안 천사보다 어떻게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본래는 영적 존재인데 물질적 존재로 천사 수준보다 낮추어서 인간이 되게 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사 수준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무슨 수준으로 올라가? 천사와 동등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천사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런 거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천사 하늘 나라에는 다 천사 수준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물질적 육체적 수준에서 무슨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천사 수준, 천사와 동등한 차원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 돼? 천국 수준이 돼요. 천국 수준이 되고 하늘의 수준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다 문제 없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이 다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살 수 있게 돼.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도 없어. 그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때가 되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변하지를 않았어. 우리 모두는 뭐예요? 변하게 돼 있다. 어떻게 변한다? 홀연히. 홀연히 천사 수준으로 확 변해. 홀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예. 네. 눈 깜빡할 사이에. 탁 변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무슨 몸이다? 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몸 속에 있는 몸을 조절하는 악령과의 싸움을 시작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하고 싸울 거 없어. 왜? 죄가 정상인데 뭐. 아, 그 새끼가 내 돈 떼먹었으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남자인데 이쁜 여자 좀 보고 쳐다보고 싶고 속에서 그런 욕망이 음욕이 올라오고 그거 뭘 그걸 나쁘다 그래. 그래서 아무런 그 죄에 대하여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정상이라고. 그렇죠? 인간은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데 뭘 그거 가지고 잔소리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기심이 바로 죄다. 그렇죠? 욕심도 죄다. 탐내는 것도 죄다. 그런 게 다 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우리 몸은 죄의 몸이니까 악령이 자꾸 그런 욕구를 불러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성령 받기 전에는 죄가 정상이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죄와 싸울 수 있게 돼. 아, 내가 또 죄를 짓는구.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율법을 다, 율법은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줘서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여겨주셔요?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셔. 그래서, 우린 아직도 천국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여겨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약속, 새 언약, 신약을 주죠. 그 신약이 뭐예요? 내가 꼭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뭐예요? 천사 차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도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도착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 신약, 새 언약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천사처럼 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것은 아직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안 지키실 리가 없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죄와 싸울 때, 그렇죠? 죄와 싸울 때, 야, 이거 내가 또 죄에게 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거 아닌가? 나를 그냥 잘라버리실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져요. 자, 이 죄하고 싸운다. 나도 막 욕심이 날라 그런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완전하게 돼서 사는 게 아니야.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죽어 멸하여. 자, 로마서. 자, 우리들의 죄의 몸이 멸하여 죽어서.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야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게 된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성령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예.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생기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생기는 뭐만 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 그래서 생기는 성령이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 생기는 사람을, 이 생기를, 히브리 원어로 네샤마라고 부릅니다. 네샤마. 그리고 이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돼. 네. 요거를 살아있는은 living 존재는 뭐예요? being. 네. 이게 가장 정확한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존재. 네. living being이 된다. 그래서 생기는 죽은 것을 어떻게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죠. 자, 존재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는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패시. 그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좀 보셔야 돼. 자, 근데 여기다가 이 한국말 성경은 사람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왜 죽어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할까요? 근데 이제 성령은, 그래서 생기는 죽어 있는 피조물을 그냥 살리나.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다. 근데 여기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거고. 이제 진짜 이 번역을 여러분 보시면, living, 자, 사람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참 이게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이게 혼이 돼, 혼. living being이 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이걸 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혼을 뭐라고 생각해? 사람이 죽으면 안에 혼이 있는데, 이게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우우우우 하고 돌아다닌겨. 그래서 이 혼은 뭐하고 같은 거요? 그 귀신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거는 무속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페시는 뭐라?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면, 이 네페시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네페시를 혼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단어인데, 네페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혼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또 사용되는가를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니까 이 창세기 안에서 네페시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긴 지금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네페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 2장 19절 봅시다. 여기 보면, living creature, 그랬죠. creature는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living creature하고 living being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페시지.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 living creature가 네페시예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존재. 네. 자, 이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들짐승,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담이 각 뭐를? 생물. 예. 생물은 그 새와 들짐승들을 일컫는 바가 그들의 이름이 되더라. 여기에 생물, 이게 바로 영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the living creature. 그렇죠? 이것이 바로 원어로는 네페시예요. living creature.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여기 보면 moving이나 이거는 움직이는 이 말은 living이나 또 living 해야 움직이니까 그렇죠? 살아 있어야 움직이니까 moving creature 이것도 다 네페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네페시고 새도 네페시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를 다 네페시라고 불러. 그 네페시들은 뭘 받아서 살아있다?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주기 전에는 모든 것은 생명이 살아있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령은 일단 네페시를 어떻게 네페시가 돼가지고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내가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그래서 사람도 뭐가 일단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그렇죠. living being, 네페시가 됐다가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그때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생기는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꾸어주는 것이 생기고, 성령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차원에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 죽어 있을 때, 그 영적인 차원에서 죽어 있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네페시들을 뭐라 불러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까. 왜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왜 생명이 없으니까? 조건적이니까.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 네. 조건적인 사랑이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스트레스니까. 그렇죠.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진짜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자가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생기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령은 무엇으로?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상구도 1982년까지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네페시였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뭐가 돼서 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앞으로 천사 와 동등하게 되는 더 이상 우리는 다 몸을 가졌으니까 천사보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요. 그렇지. 낮은 수준을 벗어나서 이 몸 이상구는 없어져 버려. 다 흙이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보고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래부터 흙이니, 결국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흙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흙으로 어떻게 돌아가 버린다. 아시겠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가죽 옷,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받아, 죽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영적 수준으로 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천사 수준으로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도 다 천사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다 뭐라고 부르나니? 신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신적, 영적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는 천사처럼 되어서, 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탐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생기와 성령은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뇌패시야.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럴 때는 뇌패시가 천사가 된 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한 영적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그까지 사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될 때 구원은 마침내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닐지라도 완성된 것이나 다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기와 성령은 다르다.